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2월 30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초반전에 중반전에 잘 나갔는데요. 제주 1경주 첫 번째 경주 뚜껑 열은 것부터 7번 새벽 울림을 대가리로, 달러박스 대가리로 12.2배, 선복승도 13.9배 나왔고요. 부산 1경주도 달러박스 2번마 뱅뱅뱅을 놓고, 3번마 댄싱보이, 선행 안화짜리였죠. 42.8배, 거기에 선복승 7번 해운대 선샤인까지 54.1배가 나왔고요. 4경주는 수요 라이브에서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경주였는데 아나짜리 백판이었죠. 9번마 역발산의 재건 모습이 상당히 예사롭지 않다. 아예 대가리를 놓고 9번 5번 광개토대왕이었죠. 29.1배짜리 중배당으로 또 갖다 꽂혔습니다. 야, 이렇게 잘 나가다가 전부 1, 3착, 2, 3착으로 속된 말로 좆뱅이 쳤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게 5경주, 부산 5경주 A급에서는 제가 이것도 수요 라이브에서 좋은 내용으로 추천을 드렸었죠. 3번마 전설의 순간이 직전 경주 방해받고 꼬였다. 현장에서도 아예 달러박스 3번 전설의 순간을 대가리로 놓고 9번 장산레몬 3번 9번 야, 이 복승식만 한 40배 되는 게 무슨 10번마 스트라이크 존이 또 버팁니다. 선행 가서. 그 힘든 전개를 하고도 버티는 바람에 우리 막건이 또 밀려났고 바로 다음 부산 또 메인 승부 2번 더 베스테버를 쌍복 대가리로 6번마 닥터레오 2번 6번 다 왔죠. 다 왔는데 7번마 위드스타가 코차이로 또 따고 들어오면서 우리 메인 한 방을 부러뜨렸어요. 아무튼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던 금요 경마인데요. 자, 토요 경마 갑니다. 과천 2469템, 제주 14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9경주, 10경주, 제주가 4경주와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입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일날은 조금 혼잡하니까요.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안말 경주입니다. 자, 2번마 루비 포트를 놓고 찍어 먹기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직전에 외곽 게이트 11번 게이트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한타 부족한 모습으로 3착으로 밀리고 말았는데요. 자, 안쪽으로 들어갔죠. 선행 출항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역 기수가 실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2번마 루비포트를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대끼리로 팔릴 맞번이 자 6번마 핑크윈드입니다. 6번마 핑크윈드. 자, 요놈이 최저배당으로 가는 경주인데 자, 루비포트는 외곽으로 꼬여서 전개가 꼬였던 반면 자, 요
6번마 핑크윈드는 조제로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치고 깨졌던 마필이 바로 6번마 핑크윈드다. 그런데 2번, 6번 마권이 대길이로 갑니다. 최저 배당으로 가기 때문에 자, 2번, 6번 핑크윈드 불안한 대길이 마권이고요. 2번 루비포트를 놓고 노릴 만한 아나짜리 한 방에다 갖다 때리는 경주가 바로 첫 번째 승부, 이경주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요번 경주, 오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인데요. 이경주죠. 일경주가 아니고. 자, 2번마 루비 포트를 대가리로 놓고 오늘 시원하게 예측권 10장,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10장 한번 깔끔하게 들어갈 거니까요. 2번 루비포트 놓고 한 방, 아나짜리 찍어먹기.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 첫 번째 승부였고요. 자, 다음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상한가를 한방 시원하게 좀 때리고 가야 되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승부에서는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갔고요. 자, 두 번째 승부부터는 달러박스로 들어갑니다. 자, 6번마 러브 문막이 고맙게도 또 대가리로 팔려주고 있습니다. 6번마 러브 문막. 야, 직전 경주에는 얘가 좀 덜덜한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 대가리까지 팔렸는데 역시나 거기까지다. 제가 볼 때는 6번마 러브 문막 직전 경주 보여준 게 최선이다. 직전 경주가 최선인데 요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번 경주는 당연히 한번 노려봐야 되는 그런 경주가 바로 4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4경주인데요. 자, 요거는 예측권 20장 한번 지져가지고 상한가 한방 쉐리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6번마 러브 문막. 또한번 조재로 기수가 욕을 한번 먹을 것 같은데요. 자, 노리는 마필. 데뷔 초에는 선행갑질을 갖고 있었던 선행, 뭐 도주성 갑질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선추입 전개로 갑질을 변경하고 있는 한 마리가 있는데요. 배당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요. 주력도 중배당으로 한방 때리고요. 6번마 러브 문막은 뭐 현장에서 상황 보고 받치거나 빼거나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조철의 달러박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 잡아놨는데요. 자, 현장에서 조철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상한가방 시원하게 올릴 테니까 자,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5군 1200으로 열리는 오늘 세 번째 승부처 6경주입니다. 자, 국산 6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한 5번마 라운더 코브라가 자, 최범현 기수 제가 코털이라 그러는데 또한번 욕을 먹게 생긴 것 같아요. 라운더 코브라 같은 라운 시리즈인데 야, 요놈은 지금
5군에서 계속 선착만 두번 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라온 시리즈이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인기 1위죠. 인기 3위, 인기 2위, 인기 1위. 자, 범현이한테 한번더 기회를 줘서 기승기수의 승부 의지는 만땅이겠지만, 자, 요 5번마 라운드 코브라 대가리 팔리는 게 이번 경주 우리가 노리는 달라박스 경주의 포인트입니다. 자, 라운드 시리즈는 조금만 뭐가 보이면 무조건 나오면 대가리가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대가리 팔리는 5번 라운더 코브라를 뒤로 돌려놓고 이번 경주에 노리는 한 마리 역시나 요즘 들어서 추임마들이 많이 날라들어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추임마 두 마리가 있는데요. 이둘 중에 하나, 물론 이 둘이 완짱이 되겠지만, 축선정을 현장까지 좀 가져가면서 제가 조금 더 째려보겠습니다. 아무튼 두 마리가 노릴 말이 있는 이두 마리가 한 방인데요. 5번 라운더 코브라는 당연히 바치기 맞건 이상은 보지를 않습니다. 자, 요거는 현장까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상태 좋은 말이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놈을 대가리로 갈지 현장에서 조금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하고, 조철이 현장에서, 현장까지 가져가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더 하겠습니다. 배당이 좀더 좋은 놈으로 갈 예정인데, 어쨌거나 5번마. 라운더 코브라는 조철 막건에는 잘해야 방어 막건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까지 승부였고요. 자, 이제 후반부에 메인 두 개, 상한가, 벤츠 한대갈 경주 들어가겠습니다. 후반부 승부처. 이제 9경주하고 10경주가 남았죠. 9경주와 10경주. 자, 먼저 9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오랜만에 또 후반부 찍어먹기 메인 승부입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자르고 들어갈 후반부 메인 승부인데요. 자, 9경주에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바로 7번마 금전사라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승군전이기 때문에, 믿어 못 믿어 현장에서 배당이 붕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아마 7번마 금전사를 놓고도 배당이 아마 평균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7번마 금전사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후반부.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는 벤츠 한대 가자. 깔끔하게 벤츠 한대 가는 겁니다. 7번 금전사를 놓고도요, 배당들이 좋기 때문에 후차권 팔리는 마필들도 이놈저놈 짭짤한 배당이 나옵니다.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고 딱한 마리 제가 갖다 때릴 놈이 있는데요. 뭐 대끼리 준대끼리 어떤 놈이 팔려도 이상할 게 없고요. 제가 볼때한 7배 정도, 한 7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배당이 7배 정도.
바람이 좀덜 불어주면 한 8배도 갈것 같고요. 하여튼 7배, 8배 사이가 될. 요놈에다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요. 자, 구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과 함께 상한가 하이파이브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과천 마지막 메인 승부가 10경주입니다. 자,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6번 태평 파이터, 7번 블랙모션 두 마리가 최저배 당이죠. 제가 요 위에다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6번, 7번 부러진다. 아주 자신 있게 올려놨죠. 자,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세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달러 박스 하나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가야 되겠는데요. 자, 6번 태평 파이터, 7번 블랙모션, 6번, 7번 아주 뭐 기분 좋게 얘네들이 대끼리가 가고 있는데 6번, 7번 대끼리 맞건 단돈 10원도 안 산다. 살 일이 없죠. 놓고 때리는 달러 박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6번, 7번 맞고는 단돈 10원도 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구멍칫도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대가리, 역상복 대가리까지 노리면서, 역상복 대가리까지 노리면서, 뭐 이동학 이수, 정정학 이수 두 마리 많이 팔려줘라 좀 6번, 7번이 그래야 우리가 노리는 달러 박스 놓고 배당이 많이 올라가겠죠. 자, 요거 자신 있게 조철이 한방 때릴 테니까 마지막 메인 승부처 과천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상한가. 여러분들 연말 선물 받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10경주였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들어가는데요. 오늘 과천 경마도 제가 뭐 자신 있게 때리겠지만, 자, 오늘 제주 경마 승부처 세 개를 잡았는데, 제주 경마에서 여러분들 무조건 한구라 해드릴 테니까 제주 경마는 오늘 조철이 믿고 베팅을 한번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후에는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제주마 6등급이고요. 800m 별정 A형. 자, 8번마 가온전설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가온전설. 데뷔전에서 인기 1위 팔리고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저도 뭐 가온전설을 놓고 때리긴 했습니다만은,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지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 왜? 생각했던 만큼 여유로운 발걸음이 없었다. 8번마 가온전설이 대가리로 팔립니다. 뭐 경주 기록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분 07초 8. 열심히 타고 07초 8 가온전설. 그렇게 센 말은 아닌 것 같다. 제주 1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가 나오는데요. 대가리 팔리는 8번마 가온 전설을 뒤로 돌려놓고, 자, 노림수 달러 박스, 쌍승식, 복승식까지, 삼쌍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조철의 달러 박스 한 놈, 놓고, 요거는 무조건 걸렸다. 기본 능력이 한치수 위로 보이는 마필이 있는데, 8번마 가온전설이 팔리기 때문에,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믿고, 요거는 딱, 한 구라 걸렸다. 배당도 좋게 나올 겁니다. 제주 일경주, 첫 번째 승부, 자신 있게 한방 들어갈 테니까요. 오늘 토요경마 첫 승부, 제주 일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경마 메인 승부가 제주 4경주하고 6경주인데요. 자, 이 4경주, 6경주 다 좋습니다, 요거. 오늘 제주 경마가 좋은데, 현장 가문은 4경주가 혼전 접전으로 팔립니다. 배당판도 꾸리꾸리하게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이 혼전 접전으로 가는데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대가리다. 쌍승식까지 올수 있는 대가리다.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얘는 의심하지 않는 대가리입니다. 내 배당판이 붕떠 있다. 쌍으로, 복으로, 삼복승까지 얘는 대가리 놓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자, 조철 믿고.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노리는 한 놈. 자, 현장에서 멋진 놈 하나 깔 테니까 조철이를 믿고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배 타고, 쌍까지 배당을 한번 잡아먹는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였고요. 두 번째 메인 제주 6경주. 오늘 제주 경마 제가 내용도 좋고, 편성도 좋고, 제주 경마에서 상황을 한번 낼 테니까 제주 메인 승부 꼭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제주마 1등급 1200 레이팅 120점까지 중하위권 편성이죠. 자, 1번마 멘탈. 자, 1군에 올라와서 직전 경주 제일 약한 편성을 만났죠. 제일 약한 편성을 만나가지고 뭐 대가리로 팔렸어요. 대가리로 들어왔습니다. 또한번 대가리로 팔리는데,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이 3.5kg 증가가 됐습니다. 자,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6경주.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요. 자, 1번마 멘탈이 휙 나갈 수 있는, 1번 놓고 때리다가는 멘탈 나갈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제주 6경주다. 좋습니다, 요거. 대가리 팔리는데, 요놈, 깰놈들이 두 놈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상한가 가자. 무조건 상한가 가자. 1번마 멘탈 정도는 요번 경주 때려잡으러 갈 조철의 달러박스가 분명히 요놈의 대가리다. 요놈이 대가리다. 요놈에다 붙여서 완짱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철의 완짱 20배에서 30배. 요거 하나 마무리 상한가 한방딱 때리고 갈 겁니다. 자, 1번마 멘탈은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 하고 조철의 달러박스에 중배당 한 방.
20배에서 30배 오늘 상한간방 때리고 갈 테니까 제주 육경주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토요경마 경주 편성이 상당히 자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토요경마 기대를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응원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토요경마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현장 예상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